현재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하셨다면 2021년은 좀 멈춰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진행이나 확장화 같은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상 유지하고 계시는 게 최고로 제일 좋다고 저는 좀 적극 추천합니다. 2021년도 미리 알아보는 말띠 분들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. 네. 아, 말띠들은 좀 무엇이든 열심히 해나가는 노력파이세요. 그래서 인정심이 되게 많아요. 인정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내 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인정을 베풀 때 내가 내 몫을 먼저 챙기고 남을 베푸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으십니다. 그리고 말띠분들은 올해 또 원진살이 들어와요. 좀 구설십일수도 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말띠분들의 나이별로 이제 운세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2002년 이모생 20살인데요. 2021년 신축년 한 해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. 쪽박나는 수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말띠들이신데요. 2002년 이모생은 19살 때인데 지금 고3이시잖아요. 예, 수업이나 이런 정신적으로나 모든 스트레스가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같이 옮겨옵니다.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한 해 운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공부나 내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좀 시달리는 한 해 운이세요. 그래서 좀 답답한 형국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그래도 한 해 운을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으시니까 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만큼의 대가는 분명히 오시니까 좀 무기력해지지 않게 자신 있게 나만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리고 90년생 경호생인데요. 이제 32살, 내년에는 32살 되시는 분이세요. 이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시고 뛰면 되는 한 해 운입니다. 회사에서나 어디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세요. 근데 이제 남의 말에 조금 쉽게 현혹되시거나 휘둘리지만 않으신다면 직장에서도 좀 왕성한 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리고 결혼 운도 들어오세요. 그래서 나쁜 운은 아닌데 조금 남의 말에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78년 무호생, 내년에는 44살.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삿댁날입니다. 내년에 제일 안 좋은 해운년인 것 같아요. 이분들도 이성문제가 좀 문제가 좀 생기십니다. 그리고 몸도 좀 병사가 좀 생기시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. 또 재물에 있어서는 좀 추진하는 게 있으신데 현재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하셨다면 2021년은 좀 멈춰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. 내년에는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. 그래서 생각지 않게 건강, 금전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덕보다는 좀 화로 돌아가는 형국이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현상 유지하고 계시는 게 최고로 제일 좋다고 저는 좀 적극 추천합니다. 66년 병호생입니다. 이분들은 자신의 것을 좀 남한테 뺏기는 걸 좀 싫어하세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조금 뭔가 확고하게 딱 잡혔다 하셨을 때는 투자나 투기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셔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그런 부분만 단점만 좀 보완한다면 내년에는 어차피 금전은 재물운이 들어와요.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놈의 고집 때문에 내가 인간사 고력을 조금 겪으셔야 되니까 좀 구설십일수, 관제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54년 갑오생, 이제 68세 되시죠. 88살 되시는 분인데요. 몸서로도 좀 인정을 받으시고요. 또 나쁘진 않습니다.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.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하실 나이시들이세요, 사실은.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실 때 좀 이 사고수가 좀 비쳐 보입니다. 그래서 낙상수라든지 좀 차 사고수는 좀 조심하셔야지 좀 내년 한 해 운이 좀 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맞아. 말띠분들은 좀 재물운은 들어오는데 어쨌든 또 조상바람도 만만치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 조상님들한테 좀 베푸시고 나면은 내가 가진 거, 내가 욕심내는 것들은 조금 다 조금 좋은 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원진살이 들어오시니까 인간사고력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